주무관님 괴롭히기 위한. 아, 저를 괴롭히기 네. 위한. 효천 씨가 주무관님도 저기 미디어컵 보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콘텐츠로 환경을 지키는 에코팀 박항규입니다. 오늘 저희 되게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청의 주무관님들은 출연을 잘 안 해주시는데 일단 주무관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시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의 임정철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후변화과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응팀에서부터 원래는 포천시에 있었는데요.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후환경과 좀 더 집중되고 네. 좀 더 집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여기 포스터에도 있는 에코 페스티벌. 그렇죠. 네,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하신다고 들어서 저희가 지금 사실상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날짜에 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 기간인데 이렇게 지금 막 뒤에 이렇게 막 포스터 이렇게 붙여놓고 저희 아직 뭐 배너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급작스럽게 진행된 좀 면모가 있지만 저희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요거 포천 에코 페스티벌 행사는 포천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이긴 한데요. 경기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그중에서 일회용품 이제 제로 안에서 라는 분야로 저희 포천시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포천 에코 페스티벌에서 준비한 조금 특별한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 포천 에코 페스티벌에서는 일단 온라인 부분과 오프라인 부분 두 가지 방면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온라인 부분에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챌린지 형식으로 온라인에 게재해서 시민분들이나 도민분들이 실천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해보시고 또 게재해보면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금 그런 많은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고요. 오프라인 부분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많이 활용한 그 체험부스 이런 거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푸드코트 네. 운영할 때 이제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 다회용기로만 진행하는 이런 푸드코트를 색다르게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강연 같은 것도 있다고 해가지고 부끄럽지만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가긴 가는데 아, 네. 제가 그날 안 가는 날이었으면 제가 그냥 와 진짜 준비 잘했겠네요 이렇게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날 가거든요. 검사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검사요? 네. 검사까지는 아니지만 네. 고프로 하나 들고 촬영을 해서 결과물까지 나오는 프로젝트로 주무관님 저를 괴롭히기 네. 위한 프로젝트를 네.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저도 도민으로서 경기 도민으로서 그쵸. 참여해서 네. 포천 씨가 주무관님들 저기서 일회용품으로 뭐 저희 행사에 있어서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취지로 진행되는 행사이만큼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니까 네. 더 경각심을 네.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더 내실 있게 준비 꼼꼼하게 네. 제 옆에 같이 붙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음껏 못 찍어가지고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여기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소를 줄인다고 하는 게 저희가 다회용기를 쓸 거잖아요. 푸드코트에서.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말고 다른 거는 혹시 또 있을까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저희 사실 대본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결정된 게 없어서 네. 제가 이렇게 섣불리 그래서 저희가 그 챌린지 말고는 지금 아직 많이 준비된 게 없어요. 하지만 내실 있게 준비한다는 거는 주무관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포천시에서 여기다 CG를 뒤에다가 포천시 이렇게 제가 섣불리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체험 부스 같은 거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체험 부스는 보통 일회용품을 어떻게 분리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 체험도 해보시고 그런 거를 체험하는 자리를 좀 마련한 게 있습니다. 뭔가 그날이 주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 단위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참여하시면 더 다방면으로 즐기실 거리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 증진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조금 네. 연세 있으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사 구성을 좀 진행을 했고 네. 또 저희가 사생대회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즉석에서 이제 응모하고 그날 시상도 바로 이뤄지는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생대회는 어떤 주제? 탄소 중립을 이제 실천을 네. 하는 그런 주제로 약간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는 것도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주제로 네, 잘 어떤 그리고 어떤 주제로 있는지. 그리는지 네. 심사위원분으로 제가 모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안 돼요. 심사위원으로 하면 제가 다른 거를 못 보고 있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저희 에코팀이 활동하면서 많은 행사가 있었어요. 아, 네. 근데 행사가 지속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환경이라고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당연히 푸드코트나 그런 데는 쓰시고 진짜 정말 제대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제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빨리 많은 행사를 또 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 그런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네. 제가 많은 조금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그 챌린지가 그렇죠. 호천시 분들만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가지고 경기도민 대상으로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민한테는 지금 저희가 챌린지를 드릴 거잖아요. 그래도 주무관님도 챌린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저요? 네. 어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네, 행사 네. 챌린지가 그거 있었습니다. 호천시 쓰레기 봉투 제일 큰 거 하나만 딱 나오게 만들기. 이번 행사 통틀어서. 아 행사 통틀어서 네, 총 딱 모든... 하나로 모든 쓰레기는 아 네. 그렇죠. 분리배출되는 거는 제외하고 네, 그건 제외하고 일반, 쓰레기, 네, 일반 쓰레기만 해가지고 네. 아, 100리터 하나로 네, 100리터 괜찮으시겠어요? 이거는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더 늘리셔도 됩니다. 제가 4시에 구성하겠다고 네. 말씀드린 만큼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네.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아, 확실한 답이 역시 역시 주무관님들이 역시 네, 검토해보겠다 회의에 이게 해보겠다 이런 게 좀 있네요. 도민분들이 챌린지 하는 것도 그런 상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주무관님한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번 행사를 이끌고 마무리 됐을 때 탄소를 우리가 이만큼 줄였고 심지어 우리 쓰레기까지 이렇게 줄였다라는 도전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야 너무 좋은데요? 네. 포천 에코페스티벌이 내년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제 바람입니다. 사실. 아, 이 자리에서 뭐 네.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뭐 하기는 힘들어요. 아, 힘들지만 네. 그리고 그렇죠. 1회 때 뭔가 아쉬운 부분을 2회 때 보완점을 네, 찾아서, 보완점 찾아서. 네, 1회 그렇지. 때는 무조건 아쉬움이 나올 겁니다. 아 그렇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아 이미 예견되는 좀 네. 문제점들이 벌써 있으시. 아, 현수막을 쓰신다고. 아 현수막이요. 네, 현수막은 포기 못하셨다고. 현수막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수막이라는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행사를 하는지 돋보이게 할 수 네.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일회용품에 맞아요. 또 속하기 때문에 대체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알아보는 절차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행사를 성대하게 열어야 되니까 그걸 현수막을 쓰긴 쓰되 이제 그걸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폐기 처분될 만한 네. 현수막을 재사용해가지고 네. 너무 좋은 이번 지식을... 행사 때 썼던 것들을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다음 행사 때 관리자들이나 스태프들이 있는 조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스태프들 용품으로 만든다던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 이미 지금 현수막을 이제 제작해서 활용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시 네, 저희가 다시, 네. 활용하는 방안으로 네. 너무 그, 좋은 아이디어 그래야 이제 주무관님 네. 이제 보고서 쓰실 때 아 그럼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됐다 그쵸 네. 그 뭐, 활용 방안까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행사가 전국에도 많아져야 지자체별로 있어져야 지금 당장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인식 제고가 사실 목적인 것 같아요. 이 페스티벌도 저희도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네. 10월 19일 토요일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포천 에코 페스티벌 행사명으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분야하고 오프라인 분야 두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준비 잘해서 정말 포천시에서 준비하는 에코 페스티벌이 환경적으로 되게 성황리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주무관님 역시 노력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한번 이루어내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다 나왔나 모르겠네요. 이게 준비한 내용들이. 아 그럼요. 그런가요? 네,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네 파바박 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